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지대계 박지원입니다. 네, 신중호입니다. 네, 홈디포의 부진한 실적으로 투심이 악화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또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의 부채 한도 관련 2차 회동을 대기하면서 시장은 다소 불안한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이 오늘 또 재개가 되잖아요. 아마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불안감 속에서 미국의 소비를 이제 알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나왔죠. 소매 판매도 나왔고 특히나 이제 홈드포라고 이제 주택과 관련된 주요 기업이 가이던스라든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가 안 그래도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뭔가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기업 단에서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안에서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지는 저희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는 Dragged by Home Depot Outlook. 지금 보시는 제목에서 Dragged, 끌어내렸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번에 홈디포의 실적이 시장을 끌어내려줬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Disappointing forecast,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바로 킷박스 톡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디포는 개장 전 발표한 실적이 월가 예상치에 못 미친 데다가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추면서 전장 대비해서 2%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날씨도 불확실성이 높았지만 일단 주택시장 침체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도 소비자들이 주택 개조를 좀 꺼리게 만들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월마트, 타깃 등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된 유통 공룡주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요. 다음 킷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와 타깃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같은 소매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분석가들은 월마트의 실적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월마트는 소비자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식료품 등의 필수품 판매 비중이 높지만 타깃은 가정용품처럼 임의 소비재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입니다. 참고로 타깃은 올해 회계 연도와 다음 회계 연도까지 이익에 대한 분석가들의 컨센서스가 더욱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앵커님, 또 네.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등했지만 월가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슈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월마트와 타겟에 대한 시각이 오늘 소매 판매하고도 동일했다? 무슨 얘기냐면 월마트는 필수 소비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겟은 임의 소비재, 약간의 지출을 조금 더 의향이 있는 그런 지출인데 이게 둘다 좋아졌다 그러면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경기 침체를 얘기하기에는 또 소매 판매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전월 대비로는 좀 개선이 됐거든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로 0.4% 개선됐는데 예상치가 0.8%보다는 낮았지만 전월에 마이너스에서는 회복됐다. 거기다가 핵심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만큼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소매 판매 보니까 그렇게까지 우려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준이 이제 6월 이후에는 어쩌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 소매 판매 보면, 아, 금리 인하까지는 또 아니겠구나. 그래서 뭔가 이 방향성을 잡기에는 애매한 수준의 데이터와 기업들의 어떤 엇갈린 그런 횡보가 내지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오늘은 또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죠.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인데요.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의 부채 한도 관련 2차 회동을 대기하면서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한 번 디폴트 시 금융시장 붕괴 그리고 침체처럼 세계적인 패닉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디폴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X데이가 가까워지며 가까워질수록 증시 급락 등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한도 협상의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옐런 재무장관은 자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엑스데이트를 넘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무부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져요. 여러 가지 특별 조치를 취해야 되고 공무원들에 대한 지출, 필수 불가결한 지출 빼고는 이제 좀 약간 멈춰줘야 되고 그래서 유예라든지 조금은 예산을 갖고 줄임배를 이렇게 좀 짜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정부도 소비의 하나의 주축이다 보니까 정부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 소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아까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홈디포 실적을 보면서 전반적인 소비 둔화의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는데 이런 부채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더 불거질 수도 있다면 단기금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단기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택시장까지도 또 고스란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옐런 재무장관이 또 이전에는 연준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축인 재정정책의 어떤 수요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그래야 또 미국의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X데이트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라 이게 이제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세수 들어오는 거 6월 15일까지 또 버티면 재무부가 또 세수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게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6월 초나 이런 엑스데이트가 아니라 7월 중순이나 8월로 넘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급하냐 조금 나가는 부분들 제가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비유를 드렸잖아요. 아니 마이너스 통장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지출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대각선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공화당도 미국의 재무부 내지는 미국 정부의 지출을 아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협상의 어떤 기로에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아직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부채한도 협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시장까지도 이게 좀 장기적으로 그럼요.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2,500 후반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거는 네.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지금 보시면 계속 옆으로만 가는 거는 해결은 될 텐데 해결까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방향성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도 조금은 예의주시를 네.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홈디포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월마트와 타겟의 실적까지 다뤄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이야기까지 주시하시면서 오늘장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